예능아 씨 뭐해요? 지금 아이패드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거야 벌써? 누가 마치 얼른 하고 선크림 발라. 왜요? 오늘 안과 가야지. 여기 이사하지 예나야.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 저희 위에 집인가 봐요. 이사를 하고 있어요. 위에 뭐가 있어? 우와 사다리차다. 오 내려온다. 오 놀랬어. 좀 놀랬어. 하고 놀랬어. 뉴욕이 안경 언제부터 썼어? 작년에 팔 다치고 나서부터요. 그리고 그 뒤로도 시력 떨어져서 렌즈 한번 바꿨잖아. 네. 근데 이번에 또 바꿔야 될 것 같아. 그래요? 자 여기 코 지지대 보면은 작은 나사가 있는데 그때 뉴욕에 한번 분실해가지고 설치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시력 검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안과를 가보려고 해요. 우리 뉴욕이 시력이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자 고고! 고고! 뉴욕아 네. 안경 쓰면 잘 보여? 잘 보이긴 하는데 글씨 같은 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. 아 그래. 안경 쓰면서 가장 불편한 건 뭐야? 자꾸 안경이 뭐 묻어. 안경에 뭐가 자꾸 묻어서 신경 쓰여? 줄넘기 할 때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? 줄넘기 할 때? 한번 코 다쳤잖아 그때. 네. 넘어져갖고. 자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경 알을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 안경 바꾸러 갑시다. 네. 근데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니래. 자 렌즈 바꿨더니 어때? 잘 보여요. 잘 보여요? 네. 세상이 밝아고요? 네. 렌즈 바꾸니까 어지럽다고? 네. 이게 하루 정도는 도수가 좀 높아져서 그럴 수 있대. 적응해야 돼. 아 뉴파는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근데 그린 색상도 보니까 좀 고급스럽고 예쁜데 고민되네. 그럼 저희는 집으로 고고. 피아노 잘 갔다 왔어? 네. 근데 아까 전에 좀 어지럽다고 했잖아. 네. 지금 괜찮아? 네.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? 그거 다 적용했군요. 다행이네요. 방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. 네. 방학 숙제 다 했어? 이제 조금 남았어. 조금 남았어? 뭐만 남았는데? 제가 뭐 만드는 거. 만드는 거? 네. 할게요. 한번 봐봐. 뭐 안 남았어? 돼요. 안 돼요? 안 돼요. 비밀이에요? 네. 뉴가? 네. 우리 눈에 안 좋은 거랑 네. 눈에 좋은 거 우리 네.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주자. 네. 뉴욕이 뭐해? 유튜브 봐요. 친구들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에 안 좋아요. 자 이렇게 큰 아이패드나 노트북, TV로 보는 게 좋아요. 자 친구들 이렇게 게임할 때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. 뉴욕이 뒤로 이건 좀 오버인데 어쨌든 좀 거리를 유지하고 게임할 때도 눈을 보호해 줍시다. 네. 아 그리고 하나 더 게임을 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? 안 돼. 네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. 최소한 30분마다는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. 잠깐 수박 타임. 우와 이렇게 깨끗이 먹었어? 그 끝부분 맛이 없지 않아? 괜찮아. 괜찮아? 예능아 씨 뭐해요? 지금 아이패드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거야 벌써? 안 돼요 안 돼요 지금. 류가 네.
방에 불도 안 켜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책 보는 거야? 네. 친구들 이렇게 어두운 데서 책을 보면은 눈이 나빠져요. 그리고 자세도 바른 자세가 중요해요. 엎드려서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이러면 안 되고 책상에 앉아서 거리를 잘 유지해서 봐야 돼요. 네. 자, 그리고 친구들 게임할 때나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볼 때 눈을 잘 안 깜빡여가지고 눈이 건조해져가지고 그래서 또 눈에 안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볼 때 약간 의도적으로 한 번씩 눈 깜빡이는 거 신경 써줘야 돼요. 자, 이거는 이제 눈에 좋은 건데 눈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.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좋지만 뭐 대각선으로 저쪽으로 봤다가 밑으로 대각선으로 봤다가 그쵸? 네, 그리고 눈 주변을 살짝 살짝 누르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아요. 뉴욕이 뭐예요? 멀리 보기예요. 네, 멀리 보고 눈에 좋은 뭐 초록색 이런 거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대요. 애나무 집에 저 아이패드 쏘갖고 왔어. 오, 안 돼요, 안 돼. 뉴욕이 눈에 좋다고 자주 마시던 거 있잖아. 네. 뭐야? 결명자요. 결명자. 눈에 좋은 음식들이나 뭐 이렇게 결명자 같은 마시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거를 꾸준히 먹어주면 좋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다 노력을 해도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? 뉴욕이? 그건 바로 이제 키가 갑자기 급격하게 클 때 성장기 때 시력이 많이 나빠진대요. 뉴욕이가 최근에 키가 좀 컸거든요. 그러면서 시력이 좀 더 나빠졌어요. 자, 친구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미디어 보는 시간도 길고 게임하는 시간도 길 텐데 그래도 다들 눈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요. 그럼 친구들 안녕.